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어제도 일요일 푹 쉬셨죠? 자, 오늘은 3월 9일 월요일 운세 들어갈게요. 쥐띠들은 피하라기보다는 다가오는 사람을 정면으로 맞서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변명을 해도 소용없으니까 차라리 맞서서 대응을 하세요. 그래야 빨리 인정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자, 그러시고 소띠 완벽함보다는 때로는 틈을 주는 것도 좋은 때입니다. 차마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제안을 거절하지 마시고 받아주는 것도 너그러이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오늘은 좋은 하루가 될것 같아요. 자, 범띠. 조건부터 따지고 들어오는 타협은 잠시 잠깐 접어두세요. 어떤 거에 대한 조건이 본인한테 분명히 따라올 거거든요. 그거를 좀더 절대 생각하셔야 돼요. 이 일을 만약에 지금 당장 이익을 보려고 내가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면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토끼띠. 고지가 코앞에 왔는데 그 고지를 오를 수가 없네요. 나의 운과 시절이 맞아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딱 맞아주질 않아요.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할 때는 시절, 그러니까 시국, 또 나의 운, 조상 운 이렇게 삼합을 보거든요. 내 운만 좋다고 해서 그게 또 이렇게 시국이 안 따라주면 또 못해요. 그런 운에 지금 맞닥뜨리는 운이 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조상의 운을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시고 용띠. 가장 낮은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바다 같은 마음으로 포용력 있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변에 누군가가 좀 이렇게 좀안 좋은 이런 저기로 가셨든지 아니면 당했다 하더라도 그런 거를 포용력으로 받아들이셔서 좀 마음 넓은 이해심을, 배려심을 가졌으면 좋은 날이에요. 뱀띠. 이유를 알수 없는 불안함과 초조함에 심리적 안정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갈등이나 마찰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러다가 내몸 망가져요. 내가 몸 망가지면 그 누구도 그걸 대신해 줄수 없어요. 그러니까 꼭 건강 챙기세요. 그다음에 말띠. 따뜻한 사람이 되라. 계산적인 사람이 되지 마시고 그래서 인간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띠. 아침에 눈 뜸에 감사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하루를 아침에 눈을 뜨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활짝 웃으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원숭이띠. 건강 각별히 챙기시고 언제나 베푸는 마음으로 가득한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당신의 마음이 중요할 때입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든 게다 이렇게 막혀져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막 삭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가진 자의 여유를 좀 베푸는 건 어떨까요? 닭띠 들어갈게요. 오늘은 바쁜 하루를 시작하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아침을 맞이하면 어떨까요? 미세먼지에 바이러스에 막 속상한 요즘 건강한 웃음으로 활짝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이 즐겁고 건강한 바이러스가 되어주면 어떨까요? 그러시고 개띠 하루가 시작되는 월요일 봄 기운이 가득한 날씨지만 환절기 건강들 챙기시고 또 월요일 아침을 힘차게 시작하시는데 오늘은 이렇게 별로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더 강하게 치우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 조심하시고 또 이렇게 어른들이나 누구나 이런 분들한테 조언적인 인사가 오거들랑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돼지띠. 오늘은 더 이상 오늘이 아닌 듯. 사랑하는 이가 옆에 있을 때
한 번 더 웃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격려해주고 가슴으로 안아주세요. 오늘 애정운이 굉장히 활짝 피는 운입니다. 네, 그래서 없는 사람도 우연찮게 귀인이 나타나는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좋으시다. 행복하세요. 자, 오늘의 운세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도 우리의 일상과 또 경제가 무너져 내리지를 않길 간절히 비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마칩니다. 네, 재원사입니다. 돈을 벌긴 버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아, 많이 힘드셨군요. 그럴 땐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보세요. 힘들고 답답할 땐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주세요. 네, 재원사입니다. 요즘 여자친구랑 만나면 싸우기만 하고 무슨 문제일까요? 아, 여자친구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드셨군요. 그럴 땐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보세요. 힘들고 답답할 땐 060-3000-108번 재운사로 전화해주세요. 영험한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고민을 확 풀어드립니다. 네, 재운사입니다. 요즘 취업이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 취업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럴 땐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보세요. 사업으로 인한 고민, 취업으로 인한 고민, 결혼으로 인한 고민, 자녀로 인한 고민 때문에 답답하신 분은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주세요. 답답한 여러분의 마음은 뻥 뚫어드립니다.